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침 땅굴 탐사대와 선구자 방송에서는 합동으로 인천 계양역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이곳에 나와서 땅굴 상황을 점검을 해보고자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북한 전문 유튜버들은 북한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방송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은 남침용 땅굴을 지금까지 파왔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땅굴 굴착도 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남침 야욕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진 거예요? 돌려. 방금 전에 들리는 소리는 뭐 이렇게 폭발을 너무 크게 들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방향 이렇게 지나간 거야. 아, 여기 다. 여기 뒤에 야산. 네. 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친구 같은. 네, 여기가. 와. 엄청난가 봐. 엄청난가 봐. 녹음을 시작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07분. 여기는 다섯 번째 구멍. 현재 지하에서 불러오는 소리를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종료합니다. 지금도 지하에서는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 열차 지나가는 진동음이 픽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열차가 다 지나갔고요. 예, 지금도 밑에서, 뭔가, 떨거덩 떨거덩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저쪽에나 마찬가지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뭐가 막 울리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딸그랑 딸그랑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 작년에 녹취를 했던 이런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명하게 들리는데 아마 이쪽 일대가 곧 출구가 완성이 되지 않나 이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또 한번 청음하는 이 소리를 혼자만 들어보는 것보다 주변에 계시는 분이 또 어떤 그 소리를 판단하실지 한번 잠시 바꿔봐 드리겠습니다. 몇 미터죠 이게? 한 20여 미터 될 거예요. 20여 미터에서 이렇게 땅굴이 그러면 저기서 뚫린 다 같이 이렇게 뚫려 있나? 예,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야산. 역시 나무 죽은 데는 다 지나간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땅굴이고요. 뭐 이거 뭐 요란시러운데요? 아까처럼 또 상냥하게 예, 들리죠. 완전히. 예. 요란시러워. 예, 예. 여전하네. 여전해. 예. 와. 땅굴이 지금 그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네. 어떤 특정 지역만 파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의 팀을 나눠서 부대별로 들어와서 이렇게 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굴착 소리, 굴착 소리. 예, 예. 그 요 자리는, 우리가 3년 전에, 시추기를 동원해서 뚫었는데. 네. 그때도 뚫는 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작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쪽 일대가 뭔가 중요한 지하에 무슨 그 설비를 이놈들이 와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여기 엄청난데요. 여기도 네. 뭐 저쪽 예. 예. 네. 꽂혔어요. 들려요? 네. 엄청난데요? 여기도 뭐, 저쪽만큼 만만치 않는데요? 네. 계속 그 차가 운전하는 것처럼 소리가 엄청나게 그, 장비가 지나다니. 네, 막, 그,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을 정도로, 막, 이렇게, 지금, 들리고. 이제 딱, 맞은 흙이 막 쏟아지는 소리? 그런 소리, 이게, 지금. 네. 그러면 더, 쿵, 쿵 소리 나면서,
딸랑딸랑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계속 그 뭐 쏟아지는 소리 나요. 이제 뭐 땀을 파서 그래서 계속 뭐 딸랑딸랑 소리 이런 소리도 나고 뭐 우리 정말 이거를 실제로 와서 체감을 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우리 저도 저 선구자 방송 때문에 땀골에 대해서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땀골에 대해서 말을 그들에게 좀 전달하면 땀 속을 거기를 파서 저 쿵쿵 소리 나죠. 쿵쿵쿵 쿵. 걷고 있어가지고 들을 거예요. 아. 또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이야 소리죠? 오? 엄청나게 지금 막 소리 나는데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발로 쿵쿵하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건 밑에가 이미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울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땅굴이 정확하게 파져 있다는 거고 우리 애국 동지들이 국민의 동지들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 땅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땅굴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좀 저희들이 깨져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선거 때문에 집회 때문에 많은 연사들이 많이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연사에서 이 땅굴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이 모든 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날 텐데 왜 이런 땅굴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는 건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뭐 어느 분들은 많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뭐 60년대부터 뭐 이미 북한은 땅굴을 파왔다라는. 지금은 전동차가 지금 지나가는 소리거든요. 예, 네, 전동차가 지나간 소리입니다. 예, 네, 지나갔어요 이제. 네. 지금 뭐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이 손으로 이렇게 나뭇잎을 흩히는 소리였고요. 그거 지금 마이크하고는 좀 다른 특성. 소리가 좀 달라요. 밑에서 소리 나는 거 저 소리하고는. 지금은 이제 이 마이크 소리인데요. 네. 전혀 소리 안 나죠? 예, 이게 지금 저 예. 센서를 뺏는 상태고요. 예.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는 마이크 소리인데. 네네. 마이크로 듣는 소리와 이 저기 진동으로 통해서. 네네네. 이제 소리로 변환이 돼서 들리는 이런 거는 건데요. 기술력 소리하고. 예, 전혀 다르죠. 예. 다시. 예, 이 지하에 있는 센서. 저기 설치했는 센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그 마이크 소리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죠. 지금 전동차가 맞아 땅굴 파는 차 그게 전동차라고 그래요? 땅굴 굴착이래 그런가? 굴착 차 차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방금 트럭이 하나 저쪽을 지나갔어요. 아, 트럭 때문에. 감도가 워낙, 감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네. 예민하네, 이것도. 네, 이거 진동을 축적을 해서 소리로 변환을 하는 이런 장비기 때문에. 어쨌든 몇십년 동안 이렇게 우리 그 고모님이 땅굴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많이 검사해오고 헤쳐오셨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 방송을, 선구자 방송을 듣고, 이 땅굴 대목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으면은 저는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일자리 지금 취시하고 있는 것 같고, 밝히지도 않고 있고, 국민들이 멍청 건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정부 쪽에 말만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국민들이 더더욱 이쪽 그 땅굴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물론 뭐 태극기 집회 나가고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떤 정치적으로 죽고 사는 이 땅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큰 이런 그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 나가야지 결국은 국가는 뭐 국민들이 앞서서 할 적에 그때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현재 그 문정권은 북한을 옹호하고 중국을 옹호하고 소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정권이다가 보니까 이런 땅굴은 뭐 더더욱이 발각이 되면은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서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실은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소리가 저는 이렇게 무슨 소리 들리냐면 땅굴이 너무 많이 파져 있는 이렇게 울리는 소리 있죠. 그게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북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좀 들려요. 네, 울려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뭐 엄청나게 좀 파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구자 방송 유튜브 방송을 이 땅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처음 왔어요. 여기서 처음 와서 여기에 좀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고 처음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땅굴이 엄청나게 많이 파져 있는 거를 제가 느껴요. 이게 동굴처럼 다시 메아리가 쳤다 올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네. 비행기 같이 여기 지금 하나 진짜 예민하다. 와, 이거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이걸 다 잡아내네. 지하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예.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이렇게 그 고감도로 증폭을 했기 때문에. 와. 예, 네, 그래서 저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마이크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구자 방송 보고 땅굴에 대한 거를 좀 듣고 좀 깨닫고 좀 귀를 좀 열고 눈으로 좀 이렇게 크게 보고 이거 땅굴에 대해서 좀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 땅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거기에 어떤 조직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네. 또 땅굴 조직들이 되면 이걸 얼마든지 또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남무래놓고 아까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알면서도 알려지면 어떠한 두려움 속이 있고 이러니까 뭐 자기네들도 조금 뭔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면 이걸 남무를 할 수도 있어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직을, 어떤 조직이 땅굴을 사랑하는 사람들, 땅굴에 대한 그렇게,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지면 저는 이거 분명히 알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땅굴에 대한 거는 국민이 그러면 어떤 사람 다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정부만 믿고 있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땅굴에서 파헤쳐갖고 남침에서 올라오면 그때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우리 지상에서는 막 지금 무왕좌와 갈팡질팡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때문에. 근데 선거는 위에서 치르고 있지만 밑에서는 야들을 지금 남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미 땅속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기로에 놓여있는데요. 네. 땅속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렇죠. 이걸 무관심하고 있고요. 네. 뭐, 또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숨기기 급급한 이런 그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뭐 이렇게 두 분이 처음, 이렇게 현장을 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셨는데요. 네,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네. 다른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땅굴은 결코 어떤 뭐, 저희가 활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땅굴을 하루라도 우리가 빨리 찾아서 이놈들이 땅굴을 무용지물이 되게끔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발굴을 해내면 우리 대한민국이 땅굴로 장악당했던 것을 우리가 되찾아서 북괴의 침략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네, 다 우리 네. 여사님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와, 지금은 찻소리가 나네요. 네. 계속 찻소리가 나고 막 지하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네. 싫고 막 장비가 강장 같아요. 여기는 우리는 것처럼 네. 아, 여기는 강장 같고 장비가 지금 여기 주변의 야산에 보니까요 이 산에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죽어 있어요. 그거는 땅굴 때문에 여기 깊숙이 뿌리가 내리면서 영양을 흡수해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그러질 못하고 수분이 중간에 없어서. 허당이고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 전체 면적이 엄청나는데도 죽어 있고 여기 현재 지하는 이 광장이 완전히 광장이 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넓은 속으로 이미 다 완성이 되고 아마 지금은 이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러는데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아무리 지금 현재 시국이 저거 하지만 이 땅굴도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이거를 유튜브로 선구자 방송을 듣고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는 허당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 저도 오늘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오늘 정말 좀 충격적이고 놀랍죠. 네. 네. 예, 이러한 상황이 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이 땅속은 뭐 단 10cm 속도 모르기 때문에 뭐 네, 1cm 네. 속도 네. 안 들여다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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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네. 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아마 현장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둘러보셨는데 아마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걸로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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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이 땅굴의 경각심을 알 수 있게 이웃이나 친지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예 우리 땅굴 홍보 예, 대사로 열심히 좀 알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땅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 모아서 땅굴을 회파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광장이어가지고 트럭이 힙입고 다니는 건데 저쪽에서 봤을 때 거기는 현재 지금 아니래 그 입구까지 여기도 얼마 안 되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광장으로 조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도 있어요. 얼마 안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아리를 딱 치면 돌아오듯이 붕붕할 때 울려 이렇게 엄청나게 차 소리가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차 소리도 나고 울려서 그리고 이 전체가 많이 뚫렸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예. 그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장까지 오셨다는 거 같아요 지금. 예. 와. 이쪽 일대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체험 안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예. 이것도 이것도 사진을 이렇게 전체를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를 안 자기들이 못 느끼니까 나무가 현재 이렇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이 근데 방송에 나온 걸 들려줘도 그걸 들려줘도 못 듣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땅굴, 사람들이 땅을 타봤는 거야. 그 땅굴을 확인했냐?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다 답답하더라고. 예. 아니 이미 소리가 나는데 당신 이 소리 듣고도 아니 뭘로 듣냐 이거?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생각해요. 우리가 알린다 해도 안 믿어주는데 그래도 해야 돼 일단.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리포트 하면서 매일같이 하여튼 솔직히는 계속 그 홍보 나거든요. 땅굴에 대한 걸 꼭 씁니다. 예. 나보고 미쳤다 하면 니는 그냥 미쳤어. 미쳤으니까 한다 안 해가지고. 40여 미터를 뚫었어요. 예 알고 있어요. 40여 미터를 뚫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 아까 그 물통 있다는데 거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이제 그 땅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놈들이 발각이 된 걸 아니까 그 일대를 굴지는 해오다가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를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옆으로 우회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서 다시 원래 목표됐던 대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목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국궁장이거든요. 여기. 네. 여기 활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도 저쪽 일대를 전부 시추해 가지고 땅굴 파고 있는 거 그걸 다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도 전부 저 땅굴 밭입니다. 그놈은 맞습니다. 무서워요, 병신은. 벌벌 떨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 빨리 항공을 해야지, 병신은. 그놈은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이용했잖아, 다 이용했잖아요. 문재인도 같이 노는 거야, 저 병신은. 네. 거기 문재인이가 처음에 시원을 안 그랬지. 지금도 갔다가 돈을 퍼준다 보잖아. 난 이해가 안 와. 아, 여기 하얀 거 파이프. 예예. 예, 예. 저기를 아, 이거?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기 40m 시추했던 데인데요. 여기가 파이프를 이거 지금 파이프 요거요? 예, 뽑아 올려놨네 그래도. 2017년 3월 28일 오전부터 여기에 5개 라인이 조금 넓은 라인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쪽이 김포 쪽과 강화 쪽 방향이거든요. 이쪽도 북쪽이라 볼 수 있고 이쪽도 북쪽이라 볼 수 있죠. 개풍군 쪽에서 일로 나가면 지도로 떠보면은 이쪽으로 개풍군 쪽 강화 바닷가 그쪽으로 나오고요. 이쪽이 이제 지금 건너가면 김포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한 대략적으로 방향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북을 바라보고 한 10시 방향에서 대략적으로 10시 방향에서 4시, 5시 방향 쪽으로 이 땅굴 라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에 쭉 좁은 라인들이 내려가는데 여기에만 5개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3m에서
3.5m 정도, 본 라인 정도 될 겁니다. 탐사로는 대략 한 4m 정도 나오는데, 본 갱도로 들어가면 아마 조금 좁아든다고 보면은 3m에서 3.5m 정도의 크기로 대략 생각을 하는데, 깊이는 대략적으로 대략 40m 대 초에서 깊은 곳은 50m 정도로 탐사가 되어집니다. 2017년 3월 28일 작전 후에 5시 15분 녹음을 준비합니다. 수중은 지상에서부터 1m부터 지하로 39m까지 다 물입니다. 물 속에 콘돔을 활용해서 녹음을 준비해 봅니다. 본갱도 3-4m 라인에다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녹음기가 물 속에 잠기지 않고 살아있기를 기원하면서 녹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꾹꾹꾹 눌러야 금방 소리가 다운되지.
이렇게 PVC를 통해서 올라올려나 모르겠네. PVC 진동이 좀 약하지 않겠어요? 그럼 세면 벽 같은 데다가 차라리 되는 게 낫지 않나? 세면 기둥. 고민을 들어보시면. 아, 여기는 여기는 지하 40여 미터를 잠깐만요. 나이스. 와. 아, 여기는 지하 40여 미터를 시추를 했는데요. 예전에 물이 차 있었는데 시추공은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대로 살려놨고요. 지금도 지금 뭐 개가 지서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분간이 잘 안 가는데 간헐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밑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작업이 끝나 작업 끝난 거야. 끝났지.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쉬는 날 됐어. 예, 예. 그리고 여기는 40여 미터. 그러니까 여기 그 엄청나게 팠네요. 폭이 한 6미터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나간 걸로 이렇게 그 저번에 탐사를 했는데요. 깊이가 상당히 깊고 상당히 폭도 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넓기 때문에 트럭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소리도 여기서 들렸던 데고요. 굉장히 그 깊이가 깊은 반면에 여기는 그 시추 작업을 할 적에 에어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나던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요 일대가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지나갔는데 상당히 그 넓은 그런 땅굴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땅굴은 넓고 깊은 거는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런 그 깊고 넓은 그런 땅굴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본 데는 이제 땅굴 폭이 좀 좁은데 그거는 출구 쪽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작업에 땅굴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오늘 소리가 별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오늘 청음이 좀 불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기회에 여기다가 마이크를 고감도 마이크를 넣어서 한번 또 녹취 한번 해서 예, 그렇게 한번 또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